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저밥 먹으려고 밥 먹을 사람이 같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헬프를 요청을 왔습니다. 하이. 아유, 정말 노래가 이런 느낌이 아닌데, 내가 틀린 노래가. 짜잔 짠짠짠. 잠깐만요. 나도 닭 시켰어. 닭가슴살은 아니지만. 아, 저 지금 운동하고 와가지고 이제 오늘 첫 끼인데. 아, 닭가슴살. 지금 이게 화면에 닭가슴살이랑 밥만 이렇게 있는데 더 있어요. 계란찜도 있고 김치찜. 그리고 이제 단백질 프로틴 이렇게 먹을 거고요. 여기 밥상. 내 밥상. 배가 고파서 일단은 맛있게 먹겠습니다. 첫 끼가 닭가슴살이라니 슬프네. 이 다음 끼도 닭가슴살입니다. 운동하고 나서는 원래 이렇게 먹어줘야 운동이 끝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맛있는데? 닭가슴살 트라우마 생길 거라고? 무슨 운동했냐고요? 무슨 운동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가슴 운동했는데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 운동이죠, 가슴 운동. 근데 잘 때는 되게 피곤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못 잤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할 때 아메리카노 한잔 먹으면서 하는데. 오늘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아주 맛있어, 맛있어. 다른 멤버들도 다 식단 관리하냐고요? 아니요, 식단
와우 형은 식단 관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우 형은 계속 식단 관리 하고 있고. 저도 근데 식단 관리 딱히 안 해요. 저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거기에 닭가슴살만 추가해서 먹는 거거든요. 골고루 유명서를 전부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제 목표는 와 김치찜 삼겹살 김치찜이에요 여러분. 맛있겠죠? 겉도둑이네. 네, 저도 어제 찬이가 끓여준 차돌 된장찌개 같이 먹었습니다. 꿀맛. 이거 순천에서 온 김치찌개냐고요? 아니요. 서울에서 제가 배달로 시킨 김치찜입니다. 아 이거 동훈이 형이 시켰는데 아까 동훈이 형이 그냥 거의 안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남았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뒀는데 제가 바로 개태웠죠. 지금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아 나는 이 닭가슴살을 딱 한 입 먹고 이 갈릭 맛이거든요? 염분이 괜찮아요. 염분도 짭짤하게 잘 들어가 있고 나는 먹고 이 김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부에다가 단백질이 아 흘러넘치네요. 닭가슴살 갈릭 맛. 오리지널 대 갈릭. 나 오리지널도 많이 먹어봤는데 갈릭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리지널이 그 딱히 막 별맛은 안 나는데 그 오리지널에서만 또 나는 그 향이 있거든요 맛이랑. 그거보다는 갈릭에서 먹는 그 향과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일단은 이 감초는 이 계란찜이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한입 드셔보실래요? 제가 한입 드릴게요. 혼자 먹기 좀 미안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삼겹김치찜이 너무 맛있다는데 다 맛있는데 삼겹김치찜이 기가 막혀요. 계산님 먹어봐요.
죄송합니다. 그냥 먹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잘 안 드시잖아요. 실제로 드실 땐 그냥 맛있게 하나씩 편하게 드시길 바랄게요. 어제 밥 먹었어요? 밥 안 먹었어요? 수업 중이라고? 수업 중이야 조용히 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조용해? 말하려고 방송 켰는데 음소거를 하세요. 근무 시간이구나. 아 그러겠네. 아직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있는데. 머리가 진짜 길다고요? 머리 안 그래도 좀 잘랐어요 여러분. 최근에 제 앞머리가 좀 길긴 한데 최근에 옆이랑 뒤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스타일링이 잘 안 돼서. 좀 더 자르냐고요? 글쎄요. 근데 머리를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기른 상태로 있으니까 짧은 머리 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일단은 자를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장에서. 선인장대 같은 머리 어떠냐고요? 선인장. 지금 약간 지금 기장이 약간 선인장대랑 비슷하긴 하다. 지금 기장이 여기서 탈색하고 머리에 컬 넣고 메이크업 딱 하고 눈에 힘 빡 주면은 선인장. 팩이 가득한 시절. 탈색은 코로나 끝나고 해. 코로나 끝나고 할까요?
선인장 때 본인이 봐도 좀 느끼했었죠. 아니 난 느끼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 약간 그냥 너무 느끼했다기보다는 느끼했나? 나는 오히려 좀 너무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막 의욕과다 같은 느낌? 여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데뷔도 너무 늦게 하고 이러니까 아 빨리 막 보여줘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귀엽다고요? 나 그때 진짜 힘들었어. 데뷔를 했는데 이게 이미지를 그때 이미지랑 지금 이미지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지 또 리더다 보니까 아니면은 그때도 장난기가 많긴 했는데 어려웠어. 그래서 진짜 지금도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주변에서 다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차가워 보이고 너무 불편하대. 처음에는 이게 앞면을 뭔가 제대로 트기 전에는. 근데 이제 알고 나면은 약간 얘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정반대여서. 아니다. 그리고 나 요즘 사람들이 몰라 초기들도 그래요. 나 요즘 나 그냥 보고만 있어도 웃기대.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웃기대. 그래서 좀 당황했어. 그냥 웃기대. 나를 보고 있으면 재밌대. 진짜요? 진짜 그래요? 인정. 간식 다 먹었다. 밥도 다 먹었어. 얼굴이 재밌다고?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웃긴가 봐. 나를 보면은 계속 웃어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괜찮은 건가 모르겠다. 나는 또 너무 좋아 그게. 그러니까 막 우스워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나 보고 되게 웃겨서 재밌어 하면은 좋잖아. 나 때문에 막 해피해피 하니까. 근데 나도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생긴 거랑 너무 다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데뷔 초에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되게 많이 왔죠. 진짜 회사랑도 몇 번 얘기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무게감 있고 진중한 리더로 처음에 약간 가보자 약간 이렇게 됐었는데 물론 그런 모습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그런 것만 고수하기에는 이제 내 안에 그런 어떤 야생마 한 마리가 이제 날뛰고 있었으니까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언더커버 이제 막 넘어오면서부터 막 이제 좀 내 본 모습이 나오지 않나. 혹시 신비주의 가려고 한 거 아니겠지? 그거 있었어요. 근데 신비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내려곤 했었습니다. 에이스 자체가 다. 약간 신비주의 그 약간 느낌? 그 느낌.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 숨길 수가 없더라고 요즘 세상은. 아 진짜로 신비주의 부질없다. 그쵸. 근데 멤버들 다 좀 이제 편하고 좀 프렌쉽 같은 게 이런 거 넘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뭐 신비주의 보여줄 때가 팬들한테밖에 없잖아. 그거를 어떻게 고수를 하겠어. 안 되는데. 아니 진짜 데뷔 초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믿을까? 아 그랬었어요. 그런 느낌을 좀 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말수도 되게 막 줄여도 보고 그랬는데 아 안 돼 안 돼. 하고 싶은 말은 해야 돼. 에이스는 그쵸 활발할 때가 제일 에이스답죠. 와우가 신비주의해야지 차라리 박준이가 너무 까불어서 안 돼. 맞아 인정합니다. 이미지는 확실히 와우 형이 좀 더 그쪽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와우 형도 너무 순둥이여가지고 어? 다 먹었어. 빵 다 먹었어요. 닭가슴살도 다 먹었어요. 계란찜도 다 먹었어요. 김치찜은 조금 남았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단백질 드링크 20g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게 편의점에 있길래 급하게 바로 계약해왔습니다. 괜찮네. 불회면고 어땠냐고요? 아, 너무 영광이었죠, 불회면고. 진짜. 그러니까 뭐 일단은 출연을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는데 뭐가 되게 의미가 깊었냐면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되게 프로분들하고 사실 진짜 완전 다 프로분들이시잖아요. 현역에서 다 막 음원으로서는 정점을 다 찍어보신 분들이고 거의 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일단은 경연을 한 거니까 각자의 어떤 컬러를 가지고 그런 게 너무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리고 많이 배웠고 진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약간 느꼈습니다. 아 나 진짜 아직 멀었구나. 너무너무 이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순서가 하필 또 이영현 선배님 뒤로 저희가 당첨이 돼가지고, 아, 부담감이 장난 아니었죠. 저희가 그 이영현 선배님 이제 앞에 무대 하실 때 뒤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이어를 끼고. 근데 와, 그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방송에 나가시는 걸 보셔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걸 느끼셨겠지만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들은 거하고 방송에서 본 거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 이 방송에 나오는 게 현장의 어떤 그런 생생함이나 감동을 100%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확실히 현장에서 들었을 때가 더 소름이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무대 볼 때 리액션은 진짜 저희 다 찐 리액션이었거든요. 정말로 막 그냥 보여줘야 되는 식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 너무 감탄이었어요. 진짜 무대 보고 감동이었다고요? 아, 아닙니다. 그 제 저희한테 행복이라는 곡 사연 보내주신 그 김금자님 어머님이, 예,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데 제가 그 사연을 달달 외워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무대가 어쨌든 간에 그 우리 김금자님께, 그리고 그 조카분들께, 아 조카를 손주 손녀분들께, 예, 작은 위로가 됐으면 너무 다행이고, 또 그분을 보시면서 우리 팬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행복을 느끼셨다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미클분들 어땠냐고요? 최고였죠. 저는 진짜, 아, 저는 일단은 그렇게 네 분이서 그 정도의 텐션과 그 정도의 그 사중창을 하시면서 무대를 만드는 게 사실 그 정도 사운드를 내는 게 쉽지가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잡아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결이 다른 무대긴 한데 가수분들이 다 각자가 대박이었어요. 그냥 진짜 제가 너무 아쉬워요.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방송에서는 그게 다 너무 다 안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방송 너무 잘하셨지만은, 아 진짜 최고였습니다. 성량이 근데 불이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무대를 제가 또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준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강타 생각났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불후의 명곡 녹화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청객분들이 없으셨어요. 그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방청객 겸 이제 심사위원을 해주셔가지고 녹화를 했는데, 아 이게 진짜 방청객분들도 같이 계신 상태에서 무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근데 긴장은 이제 두 배로 했겠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불후의 명곡. 어, 이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떤 분이 사랑해 유나 한번 해주세요. I love you 유나. Thanks 유나 Park. 사랑합니다. 배불러요 여러분. 이거 와, 이거 하나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
잘 먹었다. 살짝 먹으면서 이 햇반 하나가 좀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 더 먹을까 생각했었는데, 아, 안 먹길 잘했어. 이거 먹으니까 딱 배부르네.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오케이, 초이들 저한테 딱 1분만 주세요. 저 물 한 잔 떠오면서 요거 금방 내다 놓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헬로 판다 판다 다녀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바로 영양제를 좀 챙겨주고 오늘부터 개학년을 봤어요? 봤어요. 저 병관이 병관이 아니 잘하던데요? 나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병관이 나올 때마다 갑자기 약간 장면 자체가 텐션이 올라가는 느낌? 병관이 근데 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씬마다 표정이 다 이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정말 나올 때마다 얘가 계속 표정이 경질, 경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얘 힘들었겠다, 약간 싶어서.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뭔가. 모니터에서 웃겨가지고. 아, 근데 너무 캐릭터 찰떡인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느꼈나? 왕쿤룬이 매력보이. 아, 오바에서 오바울이라고? 그건 처음 알았네. 병관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니 모르겠어. 캐릭터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병관이랑. 그렇지 않아요? 오바 연기의 신 김병관. 그를 이제 오바 연기의 신으로 임명하겠습니다. 팬십 1기 어제 끝났어. 2기 모집할 거지? 팬십 1기가 벌써 끝났네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박준이도 한 오버하잖아. 아니야, 나 오버했었나? 오바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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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쟁이. 오버올림 기타라 해줘. 대박! 시원하냐? 완마? 갓지나? 이렇게 한거 맞나? 이렇게 하던데? 병관이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이게 근데 중요해. 이 약간 얼굴이 좀 떨려야 돼. 병관이 너무 귀여워. 박바울 뭐야? 아 그래도 오바 연기는 병관이 못 따라가죠. 아, 왜 불러? 배불러요. 샌드위치가 된다면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달달한 샌드위치 아무거나 다 좋아요. 스포 언제 더 주실 수 있나요? 스포? 무슨 스포? 다음 앨범 스포? 아니야, 아직 스포 할게 없어. 기다리세요. 할 때가 되면 알려줄게요. 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빨리 바뀐 점을 찾아봐요. 지금 내가 이 V앱을 하면서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안 해? 휴대폰 바꾼 거? 맞아요. 제가 거의 한달 넘게 미루고 미루다가 두달 만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아,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며칠은 좀 늦장을 부리다가 휴대폰 못 바꿨었는데 큰맘 먹고 그냥 후다닥 바꿔버렸습니다 이번에. 아 바꾸니까 좋더라고요. 난내 전폰이 그렇게 망가진 줄 몰랐어. 근데 바꾸고 나니까 이게 새삼 실감이 돼가지고. 연말 보너스 받으셨나봐요. 무슨 연말 보너스를 받아? 무슨 연말 보너스를 받아요? 할부예요, 할부. 할부. 13년 할부로 했어, 13년 할부. 동훈이 형, 와우 형도 바꿨잖아요. 아, 맞아. 형들도
형들은 둘이 같이 바꾼 것 같은데? 귀엽더라, 휴대폰. 스폰 받았냐고요? 무슨 스폰을? 내가 휴대폰 스폰 받을 능력이 되면은 제가 지금 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아유, 휴대폰 스폰 받아보고 싶다. 아유, 그러면 여한이 없겠네. 13년 할부. 13년 할부. 13년 할부. 한 달에 4,500원씩. 무슨 색 샀냐고요? 저 골드. 골드 샀어요. 무슨 살 때 들어보니까 그 골드가 골드가 아 죄송해요. 골드가 재질이 좀 다르다던데? 맞나? 이게 다른 색상들하고 유일하게 골드만 무슨 재질이 엄청 특별한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무슨 뭐 비브라늄이었나? 뭐 비브라늄 약간 외계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에요?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냥 재고가 골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 이게 뭐야? 꺼졌다. 골드가 재고가 많다고요? 골드가 재고가 많다고? 골드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었어? 나 원래 레드랑 골드 중에 고민했었는데 뭔가 레드 사면은 빨리 질릴 것 같아서 골드로 샀어요. 사고 당한 거 아니냐고? 사기 당한 거 아니냐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화이트랑 블랙이 제일 많아. 내가 너무 웃긴 게 골드로 사놓고 케이스는 빨간색 껴놨어. 바보 같아. 보라색? 보라색도 있어요? 아 보라색 케이스를 껴놨다고?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이번에 오 12 레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 뭔가 완전 코발트 레드 느낌이어가지고 진하게 약간 광도 있고 그랬어요. 했어. 그러니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번에 그래서 바꿨다고요. 그래서 V앱 할 때 너무 좋네요. 화질이 안 나가니까. 준이야, 너 드라마 언제 나와? 나 드라마? 아, 그 썸툰 말씀하시는 건가? 돈까스, 돈까스 뭐야? 썸툰 202 뭐야? 돈까스는 어떻게 알고 이오리 씨하고 찍은 건 어떻게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 어떻게 다 아는 거야? 뭐 나간 게 없을 텐데? 우린 다 알아? 다 스포 되었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몰랐는데? 우리는 모든 곳을 알아. 왜 그래 무섭게? 우린 다 알지 뭐야. 몇달 전에 봤다고? 박준희만 모르는. 그럼 왜 나만 모르냐 맨날. 난 이런 뉴스를 맨날 팬들 통해서 아는 거야 왜 나는? 미치겠네. 왜 하는지 모르겠네. 그거 그러게요. 그거 언제 나오려나? 뭐 그거 나오지 않을까요? 찍은 지좀 됐으니까. 아 여러분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민망하잖아요. 민망합니다. 찍어놓고 민망하네요. 민망. 준이 연기 잘하잖아. 아니에요, 저 연기 못해요. 아유, 제가 어디 가서 연기한다고 말하면, 아, 명함도 못 냅니다, 저는. 사랑 싸움 하는 박준이 좀 보자. 아니야, 그런 거. 잘 못해요. 동생들이 연기 더 잘합니다, 저보다. 저는 그냥 더 배워야 돼요, 아직. 누가 자꾸 카톡을 보내는 거지야? 누구야? 누구인 것이야? 방송 중인데 그만두지 않겠어. 아, 아버지는 저한테 카톡을 아니, 보내긴 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저희 멤버들 팀톡입니다. 아, 나 아까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나 방송 보고 아들 뭐하냐 이렇게 보낸 거면. 아니야, 아버지 아닐 거예요. 아버지 아니고요. 팀톡이에요, 팀톡. 멤버들. 조명 좀만 밝게 안 되냐고요? 잠깐만요. 내가 방법이 있지. 앞에 TV가 하나 있는데, 이 TV를 켜면은 밝아질 거예요. 어, 잠깐 기다려.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어, 됐어. 이거 너무 밝은데? 잠깐만. 어머. 이거 너무 밝잖아. 어머머. 이거 얼굴 왜 이래? 잠깐만, 필터를 뭘로 해야 되지? 꺼볼까? 이건 안 돼. 이렇게 할까? 아, 이거 괜찮다. 이거 이렇게. 깜짝 놀랐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아우, 이렇게 또 나오네, 형이. 아, 깜짝이야. 노래 부르는데 멤버들 얼굴이 갑자기 정면이 이만큼하게 나고, 아, 너무 밝아. 너무 밝아. 짜라라짜. 눈부시네요. 눈부시네요. 유튜브에 에이스 준을 치면은 뭐가 나올까요? 유튜브에 에이스 준을 치면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짜자짠짠짠 뭐가 나올까? 잠깐만 기다려봐요. 재밌는 거 같이 봐야지. 따란 딴딴딴. 아, 이거 왜 이래? 에이스 준 쳤더니 준이의 브이로그. 준이의 브이로그. 에이스 준 TV 브이로그. MPD 직캠 에이스 준 직캠. Favorite boy. Still learning my life. 잠깐만. 아, 한번 재밌는 거 볼만해. 이거 나 궁금하네. 요거 썸네일이 또 뭐가. 이게 뭐야? 준이 빙어 뭐 뭐라 적힌 거야 저거? 박준이 빙어 매매. 박준이 sorry, enjoy the video. 미안해. 그냥 재밌게 즐겨줘. Oh no! Oh my god!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아 이거 안돼!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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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안돼! 잠깐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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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넣어 갑자기? 야 이거 왜 넣어? 저기 왜 넣어? 아 깜짝 놀랐네. 아 밀크송이네요. 이게 왜 이래? 이 형부터 왜 이래? 미치겠다. 번들거림.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제 클렌징 속으로 세안 좀 꼼꼼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와 대박이다. 와. 야 미치겠다. 야 어떡하냐. 안돼 안돼. 그 세균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겨 놓고 있어. 아 나 도대체 뭘 한 거야? 야, 와,
Remember this. 와, 이거 진짜 저 세상 영상 많이 나오네. 말이 없다. 이거 옛날에 찍을 때 이거 진짜 여러분 촬영할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조용해요. 근데 스태프들 다 지켜보고 있고 혼자 저걸 해야 돼. 아, 매매가 아니고 밈. 아, 밈이에요. 아, 매매. 아, 이건 안 돼. 이거 넘기자. 나 이거 못 보겠다. 이거 좀 넘길게요. 아니, 왜 이래? 아니, 얘 왜 이래? 얘 왜 이러고 있는 거죠? June, what are you doing now? 아, 제발 그만해. 야, 이거 왜 안 끝나? 진짜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왜 웃기다고 하는지 그 저기 좀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또? 이게 뭐야? 어우 천이 이게 뭐야? 나 왜 이러고 있어 혼자?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열심히 살았네요. 아, 내가 왜 사람들 나보고 자꾸 이게 뭔가 웃기다고 하는지 알겠네. 지금 아픈데 어때요, 와우. 약간. 와, 이거!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저 이거 진짜 트위터에서 이거 짤 돌아다니는 거 진짜 많이 봤어요. 와, 어떡하냐? 나 이거 고향 내려갔을 때. 저기 뽀뽀를 왜 한 거야? 아니, 아, 잠시만 이 정도만 좀 볼게요. 아, 대박이네. 아니, 나 고향 내려갔을 때 저거, 이거 한 거. 아, 누나들인가? 누나들이 봤는데. 진짜 약간 이 핀이 하나 나가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왜 그 누나가 그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야, 쉽지 않았네. 열심히 살았네요. 열심히 살았네요.
아니 근데 나 진짜 나 저래요? 실제로? 심란하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왜 이렇게 심란하지? 사실 저거보다 웃기다고요? 진짜. 아, 근데 진짜 처음부터 링가링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아니, 좀 이런 영상이 되게 많아. 영어 A 수준 치면은 나 노래하는 사람인데 노래 막 이런 거보다 뭐 무슨 A 수준은 funny moment. Times I fell in love with 박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썸네일은 막 이런 게 되게 많아. 이 봐봐, 막 이런 게 되게 많다니까. 다 이거 해외 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구만. 그렇구만. 야, 영상 진짜 많다. 이게 뭐야? 아니, 현타까지는 아닌데, 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색해서 본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새롭다. 진짜 새롭다. 아, 이제 한글로도 검색해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한글, 이게 타자가 한글 검색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밖에 지금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 진짜 내가. 뭐또 하나 봐볼까? 다른 거? 마지막으로 하나 봐볼까? 뭐 보고 싶어요, 여러분? 뭐 엄청 많은데. 요거 봐볼까? 이거 한번 봐볼까? 이거 뭐, 여기. The Untold Through of Ace member 박준 he aka 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 한번 봐볼까? 아까 그 태양 커버는 안 돼. 그거는 내 금지 영상이야. 이거 또 시작이 약간 불안한데? 아 잠깐만 너무 크다 하면. 아, 이거 뭐 설명해 주는 건가 보다. 그걸로 입덕한 사람 있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설명해 주는 건가? 오, 영어로 돼 있네. 어, 이런 거구나. 아, 우리 동훈이 형. Happy birthday, bro. Okay. 아, 오케이. 요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서 다른 걸 볼게요. 영어에 좀 약하기 때문에. 아, 뭐가 되게 많아요. 오, 이거 약간 썸네일이 좀 자극적인데? 킹 와우 뭐야
야, 블랙 블루. 오. 오, 우리 킹 와우 백발 시절. 오. 야, 이걸 또 이렇게 섞어 놓으셨네. 이 콘서트 영상이랑 무대 영상이랑 함께. 그러고 보니까 블랙 앤 블루를 음방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오, 킹 와우. 와, 나 진짜 말랐다. 나 진짜 말랐어. 오, 이거 아무 누가 짠 거야? 나 저 골반 안무 진짜 저 누가 짠 거야, 여러분? 누구긴 나지. 죄송합니다. 야, 블랙앤블루 음방에서 한번 해도 재밌겠다. 오케이, 이제 요 정도만 보고. 여러분, 오늘, 그렇죠. 이거 이제 보자고 하신 분들 있어서. 오늘 이제 에이스 진도 아리랑 전사 퍼포먼스 비디오 무빙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크, 이거 영상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예쁘죠, 진짜. 너무 아쉬워. 이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보여. 아이고 곱다. Happy birthday bro. 잘생겼네. 아니야, 난 진짜 너무 아쉬워. 영상미는 너무 이쁜데, 아, 뭔가 춤이 너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너무 좀 무미건조하게 나온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이 빡빡빡빡이 없고, 흐물흐물한 것 같아. 야. 잠깐만. 아, 일단은 오케이. 일단 쭉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3일절입니다. 태극기가 나오네요. 아 잠깐만, 내가 이제 왜 아까 잠깐만이라 그랬냐면 내가 뭘 하나 본 거 같은데. 아 누구였지?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 강유찬 이거 엉큼한 거 보소. 강유찬 잠깐만. 이 엉큼한 녀석 보소. 뭐야 이 웃음 뭐야? 뭐 어쩌자는 건데? 어? 어? 이 당돌한 녀석 보소? 웃음? 이 뭘 의미하는 웃음인 건데? 나에게 한번 빠져보라 이거야? 허허 이 녀석 정말. 어 강유찬. 강유찬. 내가 지금 잘 본 게 맞으면. 어 미안하다. 어 강유찬 끼부리는. 어 잠깐만 야 이거 뭐야. 강유찬 일로 와. 오호 오호 이 엉큼한 녀석.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잘 지냈어 마이 프렌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뭐야 누구한테 인사하는 거야? 팬들한테 하는 거야? 어? 와 이거 눈 뜬 거 봐봐. 눈 뜬 거 봐봐. 어? 야 이 끼쟁이야 끼쟁이. 이거 안 그런 척 하면서 할 거 다 해. 야 우리 유찬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야, 날 잡아가라 잡아가. 어, 그래 졌다 졌어. 어, 너 이겼다. 하하 이 녀석. 이 봐봐 지금 동훈이 형 지금 옆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와 혼자 이 혼자 세상을 다 가졌네. 위너네. 아 멋있네.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 유찬이 거기서 또 이렇게 웃어. 너 정말 얘는 정말 웃어 웃어 얘가 웃어 막 웃어. 어. 힘든데 웃어 웃어. 졌어 져. 졌다 너 다 해라 졌다. 유찬이 잘 웃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나. 아, 좋네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영상? 크, 진짜 좋습니다. 좋아 좋아. 이렇게 좀 유튜브 영상을 봐봤는데 아 재밌네요. 또 이렇게 팬들이랑 같이 보니까 재밌어 재밌어. 왼쪽 눈을 감거나 윙크하는 동안 오른손의 손가락이 뺨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른손의 손가락이 왼쪽 눈을 감거나 윙크 이렇게 하고 이게 뭐가 불가능해? 인가? 되는데요? 반대로 되는데요? 되잖아요. 뭐 지금 엉큼했다고? 아 참 정말 저 그렇게 노리고 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따따따따따따 에이스 준 보컬 한번 쳐볼까요? 보컬 뭐가 나올까? 에이스 준 보컬 치면 오케이. 이번에는 노래하는 모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우와 이거 이야 마이스토리 여러분 제가 잊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태어나서 이 춤추면서 라이브 했던 곡 중에 이 마이스토리란 곡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죽을 뻔했어요 노래 부르다가. 야 That's what I like 맞다. 이거 녹음할 때도 재밌었는데 우와 우와 이 영상이 우와 아이고 진짜 이때 심장 터져 죽을 뻔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우와 이거 진짜 이야 이거 진짜 뭐라 말이 안 나온다. 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거 가발이라고 물어 가발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제 머리였습니다. 오라곤이 주네요. 언더커버 때 같아요. 왜 이렇게 약간 표정이 무표정이지? 50 바뀌었네? 머리가 짧으니까 느낌이 확실히 또 다르다. 되게 어려 보인다 이때. 와 오르막길 uphill road. 야 이거 편집하시는 것도 이었었는데 이걸 다 올려주셨네. 이때가 이제 삐딱선 컴백 직전이죠. 이때 컴백을 앞두고 땡큐 콘서트를 열었을 텐데 야 진짜 추억이다.
이거 제대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야. 근데 제가 얼굴이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무엇이단가? 엄마야, 이게 무엇이단가? 엄마야. 엄마야, 어찌까? 어쩌었을까? 젤리 어쩌었을까? 엄마. 이거 완전 유물이죠. 이, 야, 이거. 여러분 죄송해요 잠깐 끊어서. 아 이때 생각이 나서 이제 좀 이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때 그 이날 공연을 끝내고 집에 가면 차에서 사실 조금 너무 혼자 좀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약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날이거든요. 제가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제가 노래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 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는데, 아 진짜 뭐 멤버들 다 똑같았겠지만 제가 이날 이제 그 노래를 하면서 마지막에 아마 삑사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삑사리가 뭐 사실 뭐 날 수도 있는 거고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이 당시에 진짜로 노래의 어떤 기복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심했어가지고 한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였거든요. 노래에 욕심 많은데 잘 안 되니까. 근데 또 이런 공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삑사리가 나는데, 아 이때 또 제발 삑사리만 안 나게 해달라고 막 이 속으로 굉장히 다짐을 하고 노래를 부른 날이었거든요 사실. 아 근데 집에 가면서 이 삑사리 나간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다쳐가지고 이 어린 준이는 닭똥 같은 눈물 훔치며 집에 갔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노래 독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불안해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나죠.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름을 걸고 같이 하는 건데 더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이 갑자기 엠티 스페이스로 점프를 한다고? 아 이게 몇 년이 지났었죠 이제? 아 진짜 이것도 벌써 작년이잖아요. 어 유찬이. 와 언더커버이. 아 이게 완전 라이브만 나오는구나.
진짜 열심히 이 아이 진짜 열심히 부르네요. 열심히 부르겠네. 아 맞아. 내 이때 아마 팬분들한테 언더커버 처음 보여준 날인가 두 번째 보여준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팬사인에서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노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때 라이브 부르고 있었어요. 그냥 노래를 육성으로. 마이크를 안 켜서 잘 들리진 않는데 뭔가 팬분들이 되게 이때 앞에 가까이 있었어가지고 노래를 뭔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서 야 진짜 시간 빠르다. 우와 Someone You Loved가 나오네요. 뭐야 동훈이 형이 노래 부르다가 아 바뀐 거 바뀐 거구나. 깜짝이야. 부르다만 한 줄 알았네. 진짜 왜 이렇게 앱돼 보이죠? 난 머리를 자르면은 진짜 앳돼 보이나? 우와 어, 스타도 이걸 라디오에서 불렀었나? 야 이야 이야 갑자기 여기서 슬로우 다이브가 나온다고? 와 근데 나 머리 갈색으로 하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 지금이랑. 뭔가 되게 뭔가 지금이랑 느낌이 너무 다르다. 진짜 저 날 잡아줘 부분 할 때 폐 터집니다 여러분. 이야 이것도 있었구나. 이때는 이제 회색 머리 했을 때네요. 갈머는 곱상함. 갈머가 곱상한가요? 회색 아기 고양이 시절. 아기 고양이 시절인가 이때가? 잠깐만 이게 여기 나온다고? 이 누구시죠? 이분 누구예요? 이분 누구신가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시죠? 아니
드시죠? 와 미치겠다. 이야 이거는 진짜 와 이 영상이 여러분 제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 노래를 찍어서 올린 영상일 거예요 아마. 우와 슈스케 나오신 분 아니에요? 오 어머머머머 야 너를 만나 이때가 이제 그거죠 FCMM 초대 행사 때 언더커버 활동하던 시절 슈스케 나오신 분 대만 갔을 때구나. 와, 머리 무슨 일이야? 와우. 어머어머어머 얘 왜이래 어 얘 진짜 다른 사람 같네요 어머어머어머 와 Thank you please love and support Ace 와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이 14분짜리 영상인데 와 진짜 이분이시거든요 투 정비 비님이신데 어 너무 땡큐 땡큐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입니다 와 이렇게 여러분 저의 약간 추억 여행하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많이 보는데 와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어, 나 왜 이렇게 급 늙은 것 같지 몇 분 사이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이거 다 만들어주신 걸 텐데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글로도 에이스준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또 국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영상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에이스 잘 왔네요. 열심히 그래도 살아온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 우리 같이 보자 혼자 보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면은 같이 봐요 다음에 또 같이 보는 걸로 합시다 검색하지마 우리랑 같이 알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이게 리액션 마스터다 아 오늘 저 리액션 마스터 나왔나요? 리액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리액션이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여러분? 여러분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여행 미쳤다 그러게요 시간여행 미쳤네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두두두두두두 오케이 여러분 어 일단은 오늘 방송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다들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이제 한 시간 있다가 또 저녁밥을 먹어야 돼서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오늘 소중한 첫 끼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No 다들 오늘 월요일인데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한 주의 시작을 저와 함께 준이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저는 이제 갈 거예요. 다들 오늘 꿀잠 좀 쉬고 일 끝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아직 일하시는 중이시면 얼른 끝내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가볼게요. 팬분들 항상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The melodies you sing, the memories you spin. I'm so lost in everything that makes you. 갈게요.